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아닙니다. 달 아닙니다. 물 떠놓고 비는 어떤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건 뭐 제가 뭐 골백번도 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빨리 사도신경의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가세요. 위로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막 무섭게 꾸지람을 하세요. 이까진 일로 요 하나님이 죽었냐? 힘내! 일어나! 힘내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